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베란다에서 키운 우리 원종 개발순장이 지금 이 아이가 지금 꽃이 폈어요. 그래서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우리 가재발순장도 꽃도 피었고 다 보았는데요, 원종 개발순장 꽃이 더 화사하고 이쁜 것 같아요. 얘들이 한번 보세요. 색이 얘들은 지금 2단으로 이렇게 폈는데요, 너무 색깔이 곱습니다. 가재발은 화려하고 또 우리 개발수인장은 우아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색깔도 그렇고 너무 지금 이렇게 뭐 멋스럽다고나 할까, 너무너무 예쁘고 고운 것 같습니다. 색깔이 예 조금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꽃송이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는 안 폈어요, 아직은. 얘들은 꽃송이도 많은데, 얘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맺어 있는 상태고, 밑에서 지금 많이 핀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펴주네요. 근데 이제 얘들 이렇게 꽃송이들도 같이 펴주면 너무 좋을 건데, 이렇게 밑으로만, 우선에 밑으로만 핀걸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와, 드디어 우리 원종 개발선장입니다, 이 아이가. 와, 꽃을 보세요. 꽃이 너무너무 지금, 이게 뭐라고 할까, 너무 고급진 것 같아요. 지금 색깔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풍깁니다, 이 아이는. 가재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꽃이 옆에서 보면은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우아하고 너무 고급지게 보여요, 지금 꽃들이. 예, 이 아이는 그 지금 가재발생장이잖아요. 근데 가재발생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꽃이. 근데 그 생각에는 이 아이가 더 지금 고급진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와, 이게 지금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을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는 우리 나무가 돼버린 원종 개발생장인데, 지금 꽃머리가 지금 엄청 지금 주릉주릉주릉 다 열려 있어요. 얘들이 꽃이 피면 아주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도 아주 둘레 다 지금 꽃머리가 똑같이 필것 같네요, 얘들은. 꽃송이가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종 그 옛날 개발선장입니다. 이 아이하고 똑같은 종자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잎이 조금 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런 데서 키워서 이렇게 애들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종자입니다. 이게 똑같은 종자인데 제가 지금 사이트에 올려서 지금 내놓으려고 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 똑같은 종자를 그 제가 이제 진짜 어렵게 구입을 했어요.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판매처에서 다 잘라버리고 모종한다고 다 잘라가 없는데, 이거 지금 어렵게 구입을 해가 조금 제가 가격대가 좀 있게 그좀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가 사이트 올리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음 영상에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요쪽이를 다시 보면은 예, 원종 개발센장 지금 얘들은 이제 잎이 좀 까는 애들인데 이렇게 꽃이 지금 멋스럽게 피었는데요. 가지를 한번 보세요, 속에. 그때도 제가 영상 보여드려서 아는데 이렇게 묵은 그 우리 원종 개발선장입니다. 지금 이 목대를 한번 보세요. 목대가 아주 대단합니다. 요 속에 보면은 이렇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작은 어린 선인장이라도 키우면은 이렇게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금방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나무가 돼버린 우리 원종 개발선장 목대입니다. 요 밑에도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 요 밑에서부터 지금 나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사서 그 키워도 요 정도로 키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그 원종 개발센장 한번 그 우리 올릴 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저쪽에도 우리 가재발센장이 지금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이제 그 꽃송이가 금방 시들었어요. 그래서 따줄 때가 됐습니다. 나중에 꽃대 이렇게 따주는 거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 따줘야 애들이 목대가 다 굵어져서 이런 식으로 지금 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잎을 다 떼주고 잎도 떼줘야 야들처럼 이렇게 굵은 그 목대를 가지고 크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시고 우리 원종 개발선장입니다. 원종 개발선장이 너무너무 지금 가지가 굵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또 같이 또 해옥 채널에 오셔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예, 안녕히 계세요.